가득 담겨 있는 독특한 모양의 구조물까지.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는 곳이 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닌 모래길. 어때요, 동훈대원? 다리의 정체를 밝힐 수 있겠어요? 내가 알아본 이 네 가지 단서를 모아보면 아무래도 이 다리는 버려진 다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난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탐구 끝! 저기 누가 계신데요? 버려진 다리 왜 사람이 있는 거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다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가 이 다리를 봤는데요.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려진 다리 같은데 맞나요? 아쉽지만 틀렸어요. 네? 버려진 다리가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다리의 정체는 뭔가요? 아, 예, 이 다리는 네. 에코브릿지예요. 에코브릿지요? 그게 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생태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태통로? 그럼 이 다리는 누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다리는 네. 야생동물이 다니기 위해서 네. 우리 사람들이 전용으로 만들어놓은 다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다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동물들이 다니는 다리였네요? 네, 맞습니다. 수상한 다리의 정체, 알고 보니 야생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였네요. 동물들 위해서 만들었다는 에코브릿지. 왜 하필 사람도 아닌 동물 위에 이 다리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왜 동물들을 위해 생태 통로를 만들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박병건 교수님. 선생님, 제가 다리에 있는 생태 통로를 보고 왔는데요. 왜 하필 사람도 아닌 동물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다리는 왜 만들었을까? 인간이 편하게 다니고 심지어는 아주 높은 곳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런 곳에는 원래 다니던 동물들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숲과 나무와 풀과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를 시멘트를 만들어놓으면 갈 수 있었어요. 못 가죠. 게다가 그 자동차가 지나치게 빨리 달리거나 또는 보지 못하고 동물과 접촉하면 충돌로 사고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으려고 사람이 동물을 생각해서 또는 다른 생물을 생각해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준 것이 생태 통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산. 하지만 이곳에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 도로를 만들면서 산의 원래 주인이었던 야생동물들의 길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만들어주는 고속도로의 길이는 약 100km. 그만큼 야생동물들의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태통로. 생태통로를 만들므로써 야생동물들의 길도 다시 이어지고 개발로 훼손돼버린 주변의 자연환경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생태통로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생태통로는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진 않고요. 네. 실제로는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서로 다치지 않고 또 길을 낸다 하더라도 도시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우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만든 것이 생태통로예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잔디가 깔려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까 동물들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 생태통로의 바닥에 간단하게 잘 보이게 짧은 길을 가진 풀이 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네. 사실 그런 곳을 좋아하는 동물은 극히 소수예요. 작다는 뜻이지. 근데
정작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움직일 때 나를 감출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못 보게 하고 가끔은